자, 환자분들 지금 몇 분이 지났죠? 엄청난 결과가 나왔습니다. 엄청난 결과? 네. 왜요? 예상을 뒤엎었어. 안녕하세요, 토깽입니다. 오늘은요, 제가 뭔가 특별한 걸 준비했는데 이게 토니님이랑 나린이 다린이가 조금 싫어할 수도 있는 거라서 저 혼자 몰래 오프닝을 하는데요. 여기 보시면 아, 이거야, 이거야. 아, 너. 이게 뭐냐면은 집에서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면역력 진단 키트인데요. 좀 있으면 나린이가 학교에 가잖아요. 근데 지난 학교에서는 가정학습을 쓰고 학교를 안 보냈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는 새로 전학을 왔기 때문에 친구들도 익히고 선생님이랑 학교에 대해서도 익혀둬야 돼서 어쩔 수 없이 집 보내기로 했어요. 그래서 불안한 마음에 면역력을 한번 테스트를 해보려고 하는데 이걸 나다린이 왜 싫어할 것 같으냐면요, 여기 보시면 이게 콕 찔러서 체어를 해야 된대요. 진짜 주사 맞는 것보다도 안 아픈, 정말 살짝 콕 찌르는 거긴 한데 분명히 싫어할 거란 말이죠.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할게요. 나다린, 토니님 안경 좀 써주세요. 왜요? 할 게 있어요. 아, 내가 없으면 된다니까. 이거 이게 뭐예요? 뭐예요 그게? 나리 다리를 학교에 보내야 되잖아요. 그럼요, 학교 가야죠 이제. 면역력이 만약에 떨어져 있으면 전염병에 걸리기 쉽겠죠. 면역력이 떨어져 있으면 전염병? 당연하죠. 오지 마요, 오세요. 그래가지고 예. 집에서 검사하는 키트를 샀어요. 뭘 검사를? 뭘 아예 진짜, 왜 아예 진짜요? 왜 아예 진짜요? 봐봐요, 뭘 검사를 해요? 이게 뭐예요? 면역력을 검사할 수 있는데 안 보인다. 아니 그게 아니고 뭐 다 영어로만 써져 있어. 이거 뭐 이거 읽으라는 거예요 지금? 근데 아니 피를 좀 봐야 되는데. 아 뭐라고? 피. 아 갑자기 피를 좀 잠시만. 어디 가? 일로 와. 왜 도망가? 어 다린이는 괜찮나 보다. 피. 아니 저기요. 너네는 괜찮아? 아 난 괜찮아. 아 너 괜찮아요? 아 진짜? 난 아니요, 피 안 보고. 아니 피를 뽑는 게 아니고요 지금 콕 찌르는 거, 아주 얇은 걸로. 아니 그럼 아프지. 뭘 아파? 엄마 아까 살짝 봤는데 뭘 무섭게 생겼네. 뭘 무섭게 생겼어? 제가 뭐 그런 주사 가지고 무섭게 해야겠어? 주사 아니라니까. 아니, 그러니까 난 요거 충전이 해야 될 것 같아서 이거 내려. 자 일단 검사하고서 오늘 면역력이 낮은 사람에게는 면역력 키우기 프로젝트를 할 거예요. 뭐라고요? 그러니까 기대하세요. 자 토니님. 네. 아 이게 또 뭐라고 또 긴장이 되네요. 자 오늘의 1일 간호사입니다 제가. 아니 엄마도 여기 문질문질 하고서요. 네. 토깽 간호사님. 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서에 보내지 마요. 제가요 아들 딸 한 명씩 있어요. 아니, 잠깐만 있어봐요. 좀 잘 좀 부탁드릴게요. 저요 처자식도 먹여 살려야 되고 나린이 다린이도 먹여 살려야 되고. 도망가. 도망가. 뭐 처자식 같은 거 혹시 집에서 손 체해가지고 손 따보셨어요? 그거 톡 찌르면 되는 그거야. 가만있어요. 한다. 왜 안 눌렀어? 와! 지금 누르지도 않았어! 이렇게만 했어! 저 가만있어요. 근데 아까 웃겨. 찌르지도 않은 거 봤냐 아까? 응. 합니다. 오! 합니다. 20간에 끝났어. 안 아프네! 안 아프지. 예, 하나도 안 아파요. 이거 모아야 돼, 이렇게 피를. 모아, 더 끝까지 됐어. 됐어요? 네. 이거 토니 거 어딨어, 토니 거. 아무것도 아니네. 흔들어주세요. 확실하죠? 네. 계속 흔들어요? 흔들어, 본인 거 흔드세요. 이렇게요? 네, 나리 오세요, 나리님. 해봐. 어. 안 아프지? 어. 안 아파, 그렇게 안 아파. 왜 그래요? 아니, 알코올 썸 문지른 거 같지? 아, 빨리 와. 왜 그러세요? 셀프를 하시는 거예요? 네. 아! 엄마 제 이름. 이 셀프가 무섭네.
요 앞에를 이렇게 똑 따라가. 오! 어, 빨리 빨리 따서. 예. 네. 여기 네 방울 떨어뜨려주세요. 네 방울. 네 방울? 네. 네. 네 됐어. 나린이 빨리 여기 나린씨. 자, 환자분들 지금 몇 분이지 나죠? 엄청난 결과가 나왔습니다. 엄청난 결과? 네. 왜요? 예상을 뒤엎었어. 자, 일단 그럼 제가 네. 발표를 할게요. 적정 면역력이 딱 적당하신 분. 자자자 카메라를 이렇게 비칠게. 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 저예요? 네. 저 적정이라고요? 선생님 면역력이 자 봐봐요 딱 좋아. 저 요즘에 네. 상당히 피곤하거든요. 집 이사 때문에 할 것도 많고. 피곤한 면역력하고 다른 거니까. 그래요? 일단은 저 적정입니다. 네 적정. 두 번째 적정 선수. 두 번째 적정 환자분. 자 카메라 빙글빙글 돌아갑니다. 조금 어지러우시겠지만요. 네. 아니 저는 됐으니까 이러고. 두 번째 적정 네. 자! 오! 오! 다린! 우리 다린이! 다린씨! 적정! 자, 진짜 이게 신기한 게, 두 예. 분이 우리 집에서 감기 잘 안 걸리잖아요. 근데 토갱씨는 맨날마다 아픈 건. 아, 저는 감기가 아니에요. 네. 잘 들어보세요. 이유를 이제 알았으니까. 네. 왜 내가 감기가 아닌데 아픈지. 예. 자, 면역 부족? 누구예요? 나. 어? 우리 다린이가. 우리 다린이 그러면 안 되는데. 심하게 부족한 건 아닌데, 약간 중간에서 못 미쳐. 그리고 제가 좀 놀라운데, 예. 전 제가 면역력이 진짜 약할 줄 알았거든요. 예. 높아요. 높음이야, 높음. 어우. 면역력이 높다고 좋은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요? 왜냐면, 예. 이거 알죠? 뭐야? 사이토카인 폭풍. 몰라요. 면역력이 높으면 예. 정상세포도 공격을 해요, 면역세포가. 그래서 그래가지고 더 아플 수 있잖아. 내가 감기에 안 걸린데 자주 아픈 이유가 얘네가 정상세포를 공격하나. 어떻게 우리 조켄씨 그러면 안 되는데 함께 오래 살아야 되는데 건물이 파풀이 되는 동안 뇌요 부족이나 뭐 고도 과잉은 추가 검사가 필요한데 네. 얘랑 저는 주의가 필요해요. 주의. 그래서 나린이는 오늘 네. 면역력을 높이는 네. 운동 예. 그리고 먹을 거 예. 스트레스도 해소해야 된다 그러고 예, 예, 하고요. 예. 저는 예. 난 어떻게 해야 돼? 면역력을 낮춰야 돼? 네? 낮춰야지. 막 군것질하고 그래. 나쁜 거 먹어야 돼? 뭐라고요? 나쁜 거만 먹어야 돼? 아니 막 편식해야지. 편식. 그러면은 네. 면역력을 줄여트려야 되니까 줄여트려. 한 달 동안 씻지는 마. 씻지 말고. 자 일단 나린 씨 스트레스를 줄여야 된대요. 얘 스트레스 어떻게 줄여? 누워있으라 그럴까? 예? 누워있으라 그래? 좀 누워봐. 빨리 누워봐. 아니에요. 예, 그런 게 누워있는 게 더 스트레스 받는 거니까. 면역력이 잠을 못 자면 줄어든대. 잠 잘 자요. 못 자 얘 자꾸 중간에 깨. 진짜요? 응. 너 중간에 자꾸 깨고 예민해놓고 자꾸 깨. 진짜요? 응. 어떻게 할 거야? 그거 왜 저한테 그래요? 아니 잠 못 자는 거를 제가 뭐 깨운 것도 아니고 먹을 걸 먼저 주러 갑니다. 그래요. 자 우리 나린 씨 면역력 좋아지게 일단 채소, 토마토. 그래 토마토를 이제 일단 먹읍시다. 저기 아가씨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알아요? 탄식 안 하는 거. 토마토 편식. 탄식. 아! 여러분 우리 나린이가 얼마 전에 김밥에 드디어 햄이랑 계란 말고 시금치 단무지도 넣었어요. 시금치 원래 먹잖아. 원래 먹지 근데 안 먹어. 자, 우리 나린이 토마토 맛있어? 응. 이거 먹고 버섯. 응? 버섯이 면역력이 그렇게 좋대. 편지. 뭘 편지냐? 아, 너 트램폴린? 오케이. 아, 트램폴린. 어, 너는 응. 적정. 면역력이 딱 적당한 다린이. 제일 큰 거? 아, 먹어도 되지. 우리 다린이가 누나랑 같이 트램폴린 쳐주세요. 오케이? 자, 우리 나린이 지금 스트레스 지수는 어때? 왜 이렇게 높아? 엄마 버섯 먹어야 돼. 엄마 버섯 먹어야 하는 거 아니야? 왜? 나린아 스트레스 풀어. 꼭 풀어. 누나 재밌게 놀아주고 와. 다린아 여기요. 니 혼자 놀지 말고. 치워 어쩌? 안돼. 어 여기 면역력 떨어뜨리는 사소한 습관이 있어. 뭐예요? 캔 입에 대고 마시는 행동이 안 좋아. 빨대나 컵을 사용하래요. 그리고 예. 체온을 떨어뜨리면은 예. 면역력이 떨어지고요. 입을 벌리고 자면은요 예. 면역력이 떨어지고요. 그럼 나 지금 밖에 나가서 예. 입 벌리고 자면 되나? 아! 아니 그러지 말고요. 일단 애들아 엄마 있잖아.
찬물 샤워 시키자. 빨리 와라. 찬물 샤워. 찬물 샤워 빨리. 찬물 샤워. 찬물 샤워를 해야 돼.